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 꽃?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24번 탈락. 병신 걸렸네. 방금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 게임은 설탕 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 좋았다.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저 위로 보이는 타워에서 줄을 당겨 상대방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게임은 각자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난 아직 하나 남았는데. 덕수야, 그동안 즐거웠다. 입니다. 앞에 보이는 한 쌍의 유리는 두 가지 유리,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는 두 사람의 무게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만 일반 유리는 한 사람만 올라가도 깨져버립니다. 잘했어!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격자가 오징어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수비자를 뚫고 오징어 그림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 승리합니다. 둘째, 수비자는 그림 안으로 들어온 공격자 그림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합니다. 셋째, 공격자나 수비자 중에 어떤 한쪽이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나머지 한쪽이 승리합니다.